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벌금은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형벌의 한 종류로 전과 기록이 남는 비교적 무거운 금전적 형벌입니다. 이어 범칙금은 벌금보다는 가벼운 일상의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다만 처벌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미납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까지는 아니지만 금전적 징계가 필요할 경우 적용되는데 참고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역형까지는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 금전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적발될 수 있는 의외의 범칙금이나 과태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구입한 칼이나 톱을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 없이 그냥 숨겨서 갖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흉기의 은닉 휴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은닉 휴대해 길거리를 다닌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2022년엔 공사 현장에서 부엌칼을 들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앉아있던 사람에게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전등을 끄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7호는 무단소등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가정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 전등을 제외하고 아파트 단지나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등을 함부로 끄면 5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88조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와 승용차는 각각 2만원, 이륜차는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차량 운전자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경찰에 입증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따라 소액의 위자료나 세탁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도 연막을 통한 방법으로 개미나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약이 판매 중이지만 이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법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해 비닐하우스, 공사현장 등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겠다면 그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막소독 등 연기가 날 상황이 예정되어 있다면 119에 신고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인하지 않도록 알려야 하며 출입구에도 연막소독 중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6호에는 공공장소에서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하철을 탑승하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는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행해지는 줄서기에서 생각 없이 새치기를 할 경우 누군가 이를 신고한다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유아의 경우에는 요새 대부분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강아지 등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이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동물을 안고 자전거를 탈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1994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국내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거리부터 마트, 식당에 이르기까지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라 불법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불법 투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투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차량을 이용하거나 봉지를 사용해 투기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8항 다에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애매하지만 심하게 경적을 울리면 난폭운전으로 분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2017년 11월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앞차를 향해 35초 동안 연속해서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반복과 연속이라는 기준이 다소 애매해 보이지만 주의해야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인 강아지가 대상으로 강아지를 유기하거나 불법 판매 또는 잃어버렸을 때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 3항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동물보호법 제101조 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20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2021년 기준 국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278만 2천마리로 비중으로 본다면 이는 54%에 불과해 아직도 상당수의 반려동물이 미등록인 상태입니다. 한편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녹색 신호 등에 점등이 됐을 때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안전을 확보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 제5조를 무시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빨간색 신호 등에 점등이 됐을 때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난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과실이 크지만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대상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았을 땐 승합차는 8만원, 승용차는 7만원, 이륜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 운전자가 식별될 때는 각각 만원이 낮은 범칙금에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